자, 이렇게 의료품이 부족한 건 사실 이제 대구, 경북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의료진이 입는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형 병원들도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걸 왜 구하기 어려운 거고 또 해법은 없는 건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가지정음압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. 수도권에 있는 이 대형 병원도 방호복 재고량은 일주일치뿐입니다.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오는 중 됐고 현재 재고가 없는 상황이고요. 국내 방호복의 80%를 공급하고 있는 A사와 B사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. 저희는 그냥 심플해요.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물량이 딸리니 저희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다른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. 저희가 수입을 해오는 중국 회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가 보호복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보호복을 더 발주를 넣어놨었는데 발주를 넣으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.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공급받는 물량으로는 버겁다는 겁니다. 저희의 생산 캐파가 월 말이라고 만장이라고 한다면은 질병본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수량은 10만 장, 100만 장 이런 단위거든요.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방호복 부족 사태는 전 세계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전문가들은 고육지책이지만 인공호흡기 치료 등으로 공기전염이 가능한 의료 현장에 방호복을 우선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의료 현장은 가운 같은 대체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중국 외 동남아에서 빠르게 방호복이나 방호복 대체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운송수단을 늘리는 것도 시급합니다. 동남아시아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그 여객기 화물칸에 들어가는 수량이 제한돼서 못 가지고 있는 게첫 번째 바틀넥이 커들이고요. 부족한 물건이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배분하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